이건 그 아주 그 깊은 그 산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일본에 한 번 그 날짜가 맞는 달력이에요. 달력인데 그 1986년도라고 이렇게 그 인쇄가 돼 있네요. 돼 있고 옛날에는 그 달력이라기보다는 그 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 장 한 장 뜯어 쓰는 그러한 인력이 나왔댔어요. 나왔는데 이렇게 그 뭐 특수 원단 올 라이엄 전문 해가지고 그 나나 상회 지금은 없어졌겠죠. 벌써 86년도면은 96, 2006, 2016 한 34년 전이니까 모르겠습니다. 아마 없어진 걸로 짐작이 되네요. 서울 종로구 예지동에 있었던 그러한 그 상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은 예전에는 요걸 가지고 그 화장실에 갈 때 그 휴지 대용으로도 썼다고 하는 약간 그 숫자지 종류의 그러한 그 보들보들한 그러한 그 재질로 돼 있네요.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 신조가면서 그 자랑할 만한 하나의 그 유물입니다. 유물. 아니면 옛날 신문을 이렇게 모아놨던 것을 불쑤시개로 집히기 위해서 하는데, 어? 가만히 있어봐라. 이게, 2000년 4월 26일 거네요. 2000년 4월 26일 수요일자 그 신문이거든요. 근데, 2000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그 20년 전, 딱 20년 전이죠. 올해가 2020년이니까. 그러면은, 우리가 그 2000년일 때는 그 새천년이 왔다고 그래가지고, 막 그냥 새로운 세기, 그죠? 21세기가 왔다 해서 엄청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 떠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아, 희망찬 뭐, 새로운 세기가 있고, 2000년도의 신문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. 2000년 4월 16일. 그때의 신문이, 뭐, 모르겠어요. 뭐, 이것저것 나오고, 여기저기저, 이정현인가 하는 그 가수가, 뭐, 와, 무슨 그 노래를 불렀다고 써있네요. 와. 아, 바꿔라고 써있고, 유채영의 뭐 뭐라고 써있고, 뭐, 백지영의 부담 써있고, 이래서, 이런 것이 그, 하나의 그, 뭐야, 광고로, 이정현이 광고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. 2000년 신문.